다음은 기업 연계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과대학에서 진행하는 인턴십과 현장 실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턴십, 현장 실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과대학에서 진행하는 창업 인턴십이 있고, 한국공학한림원에서 그 주체가 되는 기업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개별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인턴십 또는 현장 실습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 공과대학 창업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치고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가서 기업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과대학의 산업관에는 산업관 테크노 컴플렉스에 그 여러 벤처 기업들이 입주해서 지금 그 좋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벤처 기업의 학생들이 실습을 가서 그 기업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대기업에 가면 좀 아쉽지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한 조직에 가서 한 분야일만 배우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벤처 기업에 가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 운영 전반에 관련해서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년 전부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현재 그 상황에 실시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9개 기업에서 34명의 학생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대기업에 가서 그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는 내용인데, 학생들의 그 현장 실습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직접 나서서 그 여러 대기업을 설득해서 그 현장 실습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해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 기업의 협력의 일환으로 기업 연계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상은 3, 4학년이 되겠고, 방학 중에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실습을 이수하게 되면 그 학점도 인정을 받게 되고, 현장 실습을 다녀온 기업에서 그 채용을 진행하는 그런 그 채용할 때 우대를 해주는 그런 혜택도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 공학교육 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양한 산업체의 직무에 대한 특강과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로 코칭을 제공함으로써 공과대학 학생들이 미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반도체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한 5명에서 6명 정도 한 팀으로 모아놓고 학생들에 대한 그 진로 코칭을 하고 또 커리어를 어떻게 앞으로 디벨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반도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반도체 산업 하나만 해도 다양한 그 진로가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 어떻게 어느 분야로 커리어를 디벨롭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 것에 대한 코칭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일단 그 1학기에는 반도체 산업, 로봇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진로 코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그 금년도 목표가 한 10개 분야를 초청을 해서 그 코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일본과 진행하는 그 교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일 미래 엔지니어 간 교류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2012년에 일본에 있는 그 명문 사립대학인 게이오대학에서 그 저희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고려대학교와 게이오대학이 그 시작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래서 K2, 앞에 K가 고려대학교의 K고,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게이오대학의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2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왜 너희들끼리만 하냐, 우리도 좀 붙여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럼
넣어줄게. 이래서 2016년부터는 그 저 신촌에 있는 대학과 그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 같이 참여해서 4개 대학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4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신촌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주최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그 일본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직접 가야 되는데 와세다 또는 게이오 대학에서 주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은 공학교육 인증이 되겠습니다. 공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통해 해당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산업체의 요구와 국제적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인재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2007년에 워싱턴 어쿼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어쿼드의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그 회원국 간의 학력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받은 학생이 미국에 취업을 할 때 이렇게 그 차별을 받지 않고 대학 과정을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어쿼드에 가입해 있는 회원국들을 보면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산업체에 그 취업을 할 때 채용 연계, 우대를 받는 시스템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적 동등성을 인정해주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시험을 보지 않고서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그 기술자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최근에는 국가 장학금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융화 강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저 학생들이 그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과대학 학생들이 좀 무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그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좀 그 알려줘서 우리 저 공과대학 학생들도 굉장히 그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인문 그 특강을 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공과대학 학생들만 대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점차 그 특강의 수준이나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연계 전체에 학생들이 지금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그 교직원들께서도 같이 참여하는 자연계 그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 12시에 바로 그 저 또 다른 문화 이야기 미마르 신안이라는 유명한 이슬람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저 강연이 있었는데 약 130명이 참석해서 이 강연을 오늘 저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은 1학기 때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되었고 그 매 학기 그 인문학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서번트 리더십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봉사 활동인데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이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중심의 공학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 히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저 신촌에 있는 Y대학 그 저희가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래 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은 그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이런 봉사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교수를 만나서 이제 그 저 얘기를 하다가 연세대학교에서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래서 아, 그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싶어서 우리 고려대학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 서울의 서북 쪽을 맡으십시오. 우리는 서울의 동북 쪽을 맡겠습니다. 해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고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흘러가지고 그 연세대학교는 지금 두 곳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작년에 그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에서 진행을 했고 그 저기 또 작년 말에는 또 도봉구에서 요청이 와서
그 도봉구까지 금년도에 그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개 구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학생들이 구청의 이제 복지관에 가서 이런 초등학생들을 만나서 공학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받는 피드백은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만으로 해도 그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관에서 저희 학생들이 가서 그 교육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는데, 그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돼서 이렇게 크게 아직 확대는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그 이게 이제 순수한 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그 혁신센터 주관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도에 그 공과대학에서 봉사 동아리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학생들이 요새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진행할 때 그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것보다는 본인들이 훨씬 더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시 그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제 봉사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은 앞으로 사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 사회의 그 어려운 구석들이 있다는 것을 젊어서부터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리더는 이제 문제가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이 프로그램이 그 단순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젊어서부터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람차게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도 다수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꼭 한 번씩 좀 돌아가시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고려대학교 본부의 그 대학 교육 개발원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분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간략히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KUPT는 이제 그 간단히 말씀드려서 선배들이 후배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튜토링 프로그램인데요. 그 전년도에 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그 교과목을 수강하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그 저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가장 고려대학교다운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선후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후배하고의 그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그 학습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교육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받음으로써 후배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그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육개발원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는 그 선배들이 그 매치가 돼서 그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과대학에서는 그 40% 정도의 그 강좌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그렇게 강의를 듣지 않았던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에도 KUPT 프로그램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업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학업 환경이 학습 환경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생들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 학생들이 전부 그 고등학교 때는 자기 반에서 맨날 1등만 하던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 비슷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학업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 코칭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학업 코치가 학업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대1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또 적응을 잘 못한다든지 하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 학생들 그 학업에 크게 도움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프로그램입니다. CCP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학부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관심 분야에 대해 연구, 탐방 및 실습, 실험 등 독창적 문제 해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방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뭐 3명에서 5명까지 한 그룹을 형성해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지도교수도 본인이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서 정해서 그 9개월 동안 이 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그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팀당 약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그 뭐 회의비로도 쓰고 그다음에 또 우선 어떤 뭘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작비로도 쓰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좋은 것은 이 프로그램은 여기 지금 공과대학 학부형들만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은 공과대학 학생들하고 인문계 학생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구성을 해서 그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욱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정말 그 같은 분야 사람이 아니면 그 정말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거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또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또 저 신입생들이 또 도움이 될 만한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 단과대학별 최우등생의 학습 전략을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하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그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학생들 학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육개발원에서 또 그 다양한 학습법 특강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1학년 학생들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특강 프로그램은 잘 참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참여해 보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도 그 유사하게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과정은 미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스피치 역량,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 등 기본적인 역량을 진단하고 체득할 수 있는 5일간의 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중에 실시가 되고 1년에 한 번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KU 리얼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해외에 체류하면서 현지 기업 멘토로부터 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겨울 방학 때 진행이 되고 연 1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겨울 방학에 진행된다는 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근데 겨울 방학 동안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KU 학부 연구생이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전공 또는 희망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소기의 연구 결과를 도출을 지원하는 학부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 1회 진행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연구 보고서까지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재개발원에서도 그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 타인에 긍정적을 미친 명사를 초청하여 재학생의 성장 및 대학생활에 있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강연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그 저 고려대학교와 그 공과대학 공학혁신센터의 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와 달리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씩 학생들한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광호 교수님,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시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시면서 이렇게 다 소화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전부 오늘 발표 자료를 모아서 공과대학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대학교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장학금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본부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공과대학은 한 개 단과대학이고 이제 단과대학이 다 모여서 고려대학교를 만드는데 고려대학교 전체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데를 저희가 이제 편의상 본부라고 하고요. 그 학생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처에 예, 안선희 차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고려대학교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예,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학생지원부의 안선희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학부생 대상 장학금에 관련돼서 간단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최근 고려대학교 교훈인 자유, 정의, 진리라는 이름으로 장학금 제도를 장학금을 새롭게 개편을 해서 시행을 한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 자치활동이나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장학금은 자유장학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정의장학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앞서 인재개발원과 교수학습개발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장학금 아니면 해외 교환학생 파견 등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장학금들은 진리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장학금을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교내 장학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주요 사항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소득분위 0에서 4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득분위 5, 6, 7, 8분위 학생들의 경우에도 차등적으로 70에서 35%의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곤란 서류에 관련돼서 기존에 받아오던 서류들을 이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기준으로 전환을 하면서 교내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많이 간소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한테 수업료 납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등록금 재원뿐만 아니라 외부 교회 장학재단이나 아니면 기금 장학금들의 경우도 사전에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 감면 처리를 하여 납부하시는 금액을 좀 더 편하게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과 활동 그다음에 연구 분야와 관련돼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 장학금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KU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여 선발된 학생들의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학금은 반드시 이번 학기, 그러니까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기에 재학생이어야만 하며, 근로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처럼 휴학생이어도 상관없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학기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반드시 학생의 신청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수업료를 지원하는 수업료 지원 장학금과 그 다음에 학업 보조비 장학금이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 장학금의 경우는 해당 학기 학생의 수업료 범위 이내에서 장학금을 수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본인의 수업료를 초과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학업보조비 장학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학비 감면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학업보조비를 지원하는 교내 장학금의 경우는 제한이 거의 없긴 한데요. 교외 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중에 학업보조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중 지원을 금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요. 지금 이제 각 대학뿐만 아니라 교외 장학재단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대여, 학자금 대여 부분까지도 지금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모든 그 지급 정보를 등록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장학금에 한해서 이중수혜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한국장학재단 쪽에서는 각종 학자금 대출,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라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또는 학비 감면 장학금 전체에 대해서 학생의 수업료 범위를 초과해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가 이제 한국장학재단에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에 앞서 그 장학 정보를 심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급 결과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 대출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지금 학부모님 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뭐 정부 기관 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되고 있는 각종 학자금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에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대출 상환 처리가 되고 있으며 대출 상환 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서 학생분들에게 학생 계좌로 송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은 반드시 학생이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에 따라서는 학생이 신청만 했을 때 어느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뭐 2배수, 3배수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그 재단이나 기부자분들께서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장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그 기간은 조금 서류 제출이나 아니면은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공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재단마다의 특징이 좀 있어서 모든 장학재단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절차대로 설명을 드리면 재단에서 저희 학교 쪽으로 추천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 학생지원부 쪽에서는 각 해당하는 그 재단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는 대학이나 학과로 장학생을 추천 의뢰를 드리고 대학에서 추천을 해주신 학생들로부터 서류를 다 저희가 접수를 해서 재단으로 학생들을 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결과에 대해서 회신을 받아서 저희는 이제 선발 결과와 장학금액을 저희가 학교에서 수령을 해서 학생에게 또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일정 기간의 시일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장학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두 가지를 신청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에는 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학생 개인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지금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감면 처리를 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의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장학재단은 총 0분위에서 10분위까지 11단계로 지금 소득분위를 산출을 하고 있으며 현재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그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4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그 국가장학금 1유형보다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그 각 학교에서 등록금 인하나 동결, 그 다음에 입학금 감축 노력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별로 예산을 배분을 하여 저희 학교에서 학기별 지원자나 그 예산, 배정되는 예산 규모에 맞춰서 그 지원 범위를 결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입학금 그 입학 허가와 동시에 그 등록금 납부를 하실 때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2019학번 학생들서부터 등록금 고지서에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장학금이라는 금액이 일부 지금 입학하신 전원에게 대부분 다 입력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미 장학금 수혜를 받으셨고요. 이 부분은 지금 2017학년도 당시에 입학금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향후 2018학년도부터 5개년간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서 각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지금 이제 1학기 신청 기간은 종료가 됐고요. 2학기 신청의 경우에는 6월에서 7월 경에 이제 신청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학생이 그 본인의 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모님께서도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그과 관련해서 한 소득분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중에 국가우수장학금에 해당이 되는 게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에 해당이 될 텐데요. 대통령 과학장학금과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과대학 작년 2학기 기준으로는 대통령 과학장학금 받고 있는 학생이 한 21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도 280명 가까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지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와 반대로 인문계열 학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장학금 통계 실적입니다. 교내 장학금의 경우는 300억 원, 그 다음에 교외 장학금은 310억 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작년 2017학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이번 7월 경쯤에 장학금 통계조사가 실시가 될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지금 1학기 그 교내 장학금과 관련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동안 미래로미 면학장학금, 경제사정 곤란을 아까 말씀드린 정의 장학금 중에 미래로미 면학장학금 신청 기간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내 장학금 중에 고대가족장학금. 고대가족장학금의 경우는 이제 형제자매가 그 현재 고려대학교 학부나 대학원 등에 같이 재학하고 계시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는 고대가족장학금, 그 다음에 학생자 특별장학금, 그
그다음에 KU 드림 장학금 등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지금 현재 온라인 접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께서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학생들이 주로 들어가서 보는 화면인데요. 고려대학교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등록 장학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장학과 관련된 그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장학금과 관련돼서 저희 학생지원부 쪽에서 안내 공지 나간 부분들, 그 다음에 본인이 여태 장학금을 수여받은 내역, 아니면 본인이 장학금을 신청한 내역 등을 확인을 학생이 직접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장학금 공지사항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장학재단에서 어떤 장학금이 그 선발 공지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의 계좌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저희가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학생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 경우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부 장학금과 관련된 안내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못했던 각종 장학금별 교내 장학금과 관련된 안내사항까지 같이 더불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자료를 보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국제처에서 저희 학교에 굉장히 많은 교환학생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유인물에 있는 행사 순서하고 저희가 조금 바꿨습니다. 장학제도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거 인쇄를 하고 나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다가 좀 바꾸게 된 편의상 그렇게 바꾸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처의 양승현 주임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국제처에서는 우리 고대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정규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여름 겨울방학 기간의 단기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저희 고대가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치안이 안 좋거나 보내기 좀 위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 우리 고대가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으로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남미, 유럽 쪽으로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까지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고대에 등록금을 내고 본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에 한 학기 또는 1년, 최대 1년을 수학하고 돌아온 후 고대에서 학점 인정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학기 기준으로 1,131명을 저희가 해외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주요 지역으로 본다면 유럽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4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이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23%로 캐나다와 미주 쪽으로 가고 그 외에 오세아니아, 남미로도 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으로는 미국으로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호주, 독일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협정 대학으로는 UC 계열이라고 UCLA, UC 버클리
그런 대학들과 저희가 최근에 협정을 맺어서 이제 곧 UC 그 계열로 우리 학생들을 교환학생 파견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는 킹스 칼리지 런던,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 동경대, 중국의 북경대, 호주 국립대, 미국의 워싱턴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는 베니스 국제대학 컨소시엄에 저희가 고대가 한국 최초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스 국제대학 컨소시엄은 세계 유수 19개 대학이 뭉쳐서 만든 그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뭐 많이 들어보신 미국의 듀크대나 보스턴대, 그리고 뭐 독일의 뮌헨대, 중국의 칭화대, 일본의 와세다 등이 회원교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매 학기 이 베니스 국제대학에도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의 경우는 본교에서 두 학기 이상 수학하고 평균 평점이 2.8 이상, 그리고 영어권인 경우에는 토플 점수 97점, IELTS 6.0 이상이 되겠고요. 비영어권,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 독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를 말합니다.는 중급 이상의 레벨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졸업학기는 반드시 고대에서 마쳐야 한다는 학칙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 고대에서 선발 전형을 할 때 지원 자격이고요. 이와 별개로 해외 대학의 지원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가려고 하면 총 두 차례의 선발 전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으로는 고대 선발 전형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그 합격된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의 지원 절차를 거쳐서 입학 허가서가 나오면 이제 비로소 그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외 대학의 지원 자격 요건은 우리 고대에 지금 말씀드린 요건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습니다. 어떤 부분이 높냐면 언어 요건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높다고 갈 확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대신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대의 선발 전형은 총 2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는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총 100점이고요. 1차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 40점입니다. 그리고 2차 면접 전형이 50점. 그리고 나머지 10점은 평균 평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평점이 낮다고 자기는 교환학생 가기가 힘들 거야라고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평점은 10점만 되고 나머지 90점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잘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인기 있는 학교에도 파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차 전형은 본교 및 지원교 최소 자격 요건 충족 시에 온라인 제출, 온라인 서류를 제출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2차 면접 전형은 1차 전형 충족 시에 한국어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어 면접이 아니라 한국어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그리고 면접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파견교 희망 시에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유명한 들어본 대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아마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환경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공대 학생들의 경우는 공대 전공을 개설하는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점수, 그리고 본인의 평균 평점 요건, 그리고 본교 이수 학기 요건,
그리고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건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다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그 대학이 전공 과목을 개설하는지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영어권 국가로 갈 건지 아니면 비영어권 국가로 갈 건지 또 고려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에 있느냐 아니면 좀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느냐, 그것도 학생이 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서 길게는 1년씩 있기 때문에 캠퍼스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거기를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보고서라는 거를 다녀온 학생들은 무조건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보고서를 참조해서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그 현지를 좀 경험을 해보고 지원 시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일정은 1년에 두 차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발 전형은 한 학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파견, 봄 학기 파견의 경우에는 7월에, 그 전년도 7월에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2학기 파견의 경우는 그해 1월경에 이제 선발 공고가 안내되겠습니다. 면접은 지정된 일정에 참여해야만 자격 요건이 되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후에 수락 서명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하고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후에 지역별로 개별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을 위해서 글로벌 희망 교환학생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소득 분위가 0에서 3분의 2내일 경우에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항공료, 기숙사비,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요. 그 소득 분위별로 지역별로 차등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넉넉한 금액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외 교환학교 에서 수학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혹시 교환학생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한두 개 정도 받아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처음이라가지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질문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 오늘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생각해 가시고 차차 자녀분들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제가 동과대학 소개를 좀 해드리고 학사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학생처하고 구체체에서 해준 건 어떻게 보면 본부에서 해준 프로그램이고,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공과대학만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공과대학 소개를 드리자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준비한 공과대학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고려대 공대입니다. 물리적 위치는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칭, 애기는 캠퍼스라고 하는 애칭이 있고요. 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려대학교 전체가 크게 세 덩어리로 있는데요. 저쪽 저희는 저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문사회계 대학들이 많이 있고 병원 뒤쪽인 녹지 캠퍼스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이게 이제 제2공학관과 공학관 별관이라고 오래된 건물들인데 그걸 헐지 않았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저쪽에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차 저쪽을 이제 마지막 자연계 개발할 공간으로 보고 있고 왼쪽 끝에 보이시는 로봇융합관, 신공학관, 창의관, 공학관, 테크노 컴플렉스 까지 전부 이제 공대가 계속 주로 쓰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계신 데가 과학도서관 하나스퀘어 거기도 공대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오른쪽에 보면 이제 미래융합 건물이 또 있습니다. 저희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교수님 숫자가 194분 계십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또 공과대학 옆에 관련된 조직으로 그린스쿨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라고 MOT가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그룹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서울 캠퍼스 전체 교수님 숫자 중에 의과대학을 제외하면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그 공과대학이 그 정도로 큰 고려대학교 전체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왜 의과대학을 제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의과대학이 더 크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건 아니고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은 임상을 하시는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교수님을 따지면 저희가 전체에서 20%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학부에 한 3,5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이것도 전체 고려대학교 학생 중에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1,200명 정도 되고요. 이것도 전체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생이 대학원생이 5,000명 정도인데 그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공대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 환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건물, 신공학관 늘 비롯해서 오늘 아마 이따가 한번 둘러보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공학관에 가시면 저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학생들 휴게실도 새로 완비해 놓았고 왼쪽 밑에 보시는 거는 전통적인 강의실이 아니라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원탁형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 공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강의가 한 40% 정도 되는데 고려대학교 전체적으로요. 공과대학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K2 프로그램 개요하고 시작한 프로그램은 이제 공과대학이 시작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최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교육 혁신센터 방금 이제 계속 강연해 주신 송광호 교수님이 이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에이커스페이스라든지 창업 관련된 교육을 요즘에 많이 시작하고 있고요. 캡스톤 디자인 이런 것들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고려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좋은 대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세계 대학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평가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중에 QS 평가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고려대학교가 100위권 안에 진입한 지는 몇 년 됐고요. 이것은 이제 공과대학만의 랭킹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문지상에서 크게 보이진 않는데 공과대학 랭킹만 보시면 지금 추세가 저렇게 되고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19년 랭킹에서 좀 안타깝게 우리나라 대학들이 조금씩 다 순위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고는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세계 61위로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세 번째의 랭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60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만든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QS 랭킹은 조금 그런 조사, 설문조사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상하이 교통대학 랭킹은 100% 객관적인 자료만 갖고 하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전부 연구 점수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상하이 교통대에서 2016년까지 전 세계 대학교 공과대학 랭킹을 매겼었는데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지금 보시다시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이 세계 49위로 됐습니다. 이 성적은 국내 대학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대 중에서는 최고로 이제 객관적인 점수만 놓고 봤을 때 인정을 해줬는데, 안타깝게 2017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공과대학 랭킹을 따로 매기고 있지가 않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 생활 안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지금 자제분들한테 바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전공 이야기인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기계공학부, 건축사회 환경공학부 이렇게 자기 전공을 택해서 오셨는데 그게 제1전공이 되겠고, 그 외에 심화전공이나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심화 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계공학을 1전공하고 심화 전공을 하시면 기계공학, 기계공학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학생들 중에 나는 기계가 좋아서 왔지만 전기전자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중전공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공과대학 7개 학과 말고 여러 학과가 모여서 만든 융합 전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전공을 하는 학생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 학생들한테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직접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자기가 교수님의 지도 아래 설계 전공을 설계해가는 것도 고려대학교는 학생들한테 해볼 수 있도록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수 전공과 부전공 제도가 있는데요. 크게 쪽 차이는 복수 전공은 말 그대로 전공이 복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전공도 하고 B라는 전공도 했는데 이제 두 개 다 똑같은 급의 전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될 거고요. 아마 4년 만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전공은 A라는 전공이 주가 되는 거고 B는 부가 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도해보기가 부담이 덜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다가 이제 내가 그 조건을 못 만족시키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부전공 지원했던 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와 부전공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중전공하고는 차이가, 이거는 학생들이 꼭 해야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택사항일 뿐이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학생은 나중에 졸업하면 졸업증명서 등에 이제 표기가 됩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학 인정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전 세계 주요 공과대학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현재는 건축사회 환경 기계 신소재 공학부 학생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 학과에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은 단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공학인증원이라는 기관인데 거기서 요구하는 교과를 모두 이수해야 됩니다. 그거는 밑에 있는 이제 졸업 요구 조건이고요. 아마 학생들 이제 자제분들한테 다 안내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물론 심화 전공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뭐 학생 설계 전공이라든지 이중 전공을 하면 사실은 이걸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저희가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얘기는 아까 학생처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공과대학에 조금 특화된 장학금인데, 크게 교내와 교외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내는 고려대학교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이고, 학교 교육 철학을 따서 자유, 정의, 진리 세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외 장학금은 외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인데, 크게 국가에서 해주는 국가 장학금, 유형 1, 2 다자녀 장학금,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고요. 그 외에 독재가들 또는 민간 장학재단에서 고려대학교에 많은 기부를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리스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로하고 학과 이름이 적혀있는 데는 기부하시는 분이 이 장학금은 이 학과 학생들에게만 주면 좋겠다 하면 저희는 그 뜻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크게 단과대학이나 또는 학과를 통해서 선발되는 장학금이 있고,
학생 개인이 직접 지원을 해야지만 받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같은 것이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장학금에 대해서는 뭐 이것만 얘기를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일단 아까 학생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큐피드에 가면 장학금 공지가 있는데 그걸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학생지원부에서는 최근에 장학 캘린더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네이버나 구글 캘린더를 연동을 시키면 장학금 지원 기간이 되면은 캘린더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깜빡하고 있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이나 각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독지가들이 이제 내는 그런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장학금을 관심 있는 학생은 그게 이제 떴을 때 해당 학과의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 중에서 좀 특별한 게 자유정의 진리 중에서 진리가 있다고 아까 학생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진리 장학금은 프로그램 기반 장학금이다. 즉 이거는 학생이 내가 지금 좀 장학금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학과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 목적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따와서 그렇게 맞는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을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 2019년도 공과대학에서 운영을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돼서 한 1주 전에 확정이 됐는데 시작할 진리장학금은 이렇게 6가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환학생도 아까 본부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환학생을 왜 가느냐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제일 큰 장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영미권 대학에 만약에 자녀가 다니면 거기 등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들 신문에서 많이 하시지만 사실 사립대학도 영미권 대학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교환학생 협정이 돼 있으면은 우리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한 학기는 영미권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근데 그 학교에서 인정한 학점을 그대로 고려대학교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졸업 학점의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경험도 쌓고 등록금을 따로 더 부담하지도 않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 전체적으로 해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대학 학생들을 보면은 공과대학도 많이 가긴 하는데 공과대학 학생이 전체 학생들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공대 학생들은 공부가 사실 공과대학 공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느라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줄 아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게 많은데 그래도 만약 뜻이 있으면 저는 지원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본부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보시는 저 대학들은 공과대학만이 또 따로 협정을 맺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과대학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저쪽 공과대학하고 저희가 협정을 맺은 거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의 숫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공과대학 학생의 경우는 교환학생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예. 조지 워싱턴 대학 이번에 갔다 온 학생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가서 오종도 많이 쌌고 여기는 우리 산업공학과 선배신 이수동 그쪽에서 기업을 하셨던 이제 당시 회장님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하고 고려대 두 모교에 기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대학 홍보가 있는데요. 저희 공과대학 이제 학생들이 다 공과대학 가족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 공과대학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입하시면 좋아요 누르시면 공과대학의 소식을 따끈따끈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제 고대 가족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대 공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든든한 후원자로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